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제품 시험평가센터 수소용기검사원 임원섭입니다. 저는 현재 수소용기 검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LPG, CNG, LNG, 수소자동차와 충전소 검사, 각종 밸브, 용기, 탱크 검사를 28년 정도 현장에서 했는데요. 올해 수소제품 시험평가센터가 개소하면서 초창기 원년 멤버로 지원하여 발령받았습니다. 수소제품 시험평가센터는 사무동, 수소시험동, 부품시험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소시험동에서는 수소상용차용 매압용기를 시험합니다. 특히 이곳에는 국내 최초로 대형 수소상용차 매압용기 175L급에 대한 시험장비 등 8종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시험동에서는 수소충전소 부품시험의 KS 인증을 위한 시험을 하고 있고 인증시험 장비 10여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소용기는 초고압 수소를 저장하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따라서 다양한 최악의 조건에서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40도의 저온 환경과 85도씨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극한 온도 조건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죠. 또 수소 차량의 화재 사항을 대비한 화염 시험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여 안전성을 검사하는 시험 절차를 설계 단계 검사라고 합니다. 약 2년 동안 검증을 통과한 용기만이 수소자동차에 장착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초고압의 수소를 가지고 시험을 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소용기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수소 제품을 만들 때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게 바로 수소를 저장하는 용기입니다. 수소 용기가 안전해야 수소 충전소와 수소 차량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하는 거죠. 현재 수소로 운영되는 모든 것들에서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비록 산업화는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수소 경제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이 중심에 바로 수소 안전 분야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게 굉장한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검사를 통해서 합격한 수소 전기 자동차들만 운행될 수 있고 현재까지 3만 5천여 대의 수소 전기 자동차가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자동차들보다도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소연료전기 자동차는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세대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과 환경을 위해 수소 담당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할 테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소 안전검사로 안전한 수소 더 안전하게 하겠습니다.